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일국 양제에 따라 홍콩의 국가보안법 설치를 두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며 홍콩에게 주어지는 특별지위 변경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발언을 합니다.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홍콩이 왜 그렇게 여기저기 털리고 있는지 그 역사와 시위 현장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합니다. 향신료는 식물의 열매나 씨앗 또는 꽃이나 뿌리를 이용해 음식에 맛과 향을 내는 것을 말하는데 특히나 인도에서는 기원전 3000년경부터 후추와 정향 등 많은 향신료들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고대 로마 시절에는 이 향신료들이 이슬람 상인으로부터 인도에서 유럽으로 수출이 되니 이슬람 상인들이 향신료 무역을 독점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리적 특성상 베네치아 공화국, 이집트 맘루크 왕조, 오스만 제국을 거쳐가야 했기 때문에 이 국가들의 향신료 무역을 독점하게 되자 유럽 제일 끝자락에 있던 포르투갈은 직접 남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 인도로 가는 항로를 개발하게 되면서 향신료를 직접 수입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때가 그 유명한 대항해 시대로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향신료를 독점 또는 독자적으로 수입하기 위해 항로를 개척하던 시기가 됩니다. 때문에 향신료 무역 초기에는 향신료를 얻기 위해 많은 유럽 국가들이 동쪽으로만 진출을 했었는데 이때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라는 사람이 스페인에서 서쪽으로 출발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하게 됐고 그 대륙이 인도인 줄 알았던 콜럼버스는 그곳에 살던 원주민들을 보고 인도인이다 하여 인디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무튼 유럽 사람들이 그토록 향신료에 집착했던 이유는 육류와 어류를 주식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이유인 즉슨 내륙으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음식물들이 자주 상하게 되고 겨울철에는 음식이 얼어 제대로 먹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자 싱싱한 상태로 운반도 하고 음식을 장기적으로 보존할 방법을 찾게 됩니다. 때문에 인도에서 나는 후추와 정향은 높은 살균력이 재료 저장을 위한 필수품으로 인식이 되면서 부패를 방지하는 효능은 병마를 퇴치한다고 믿게 만들었고 이후에는 향을 피워 병을 예방한다는 식으로 유럽 사람들에게 향신료는 필수품이 되어갔습니다. 정향 같은 일본 향신료는 극히 제한적으로 인도네시아에서만 생산이 됐고 후추는 인도의 동부 해안에서 주로 생산이 됨에 따라 이들 지역과 교역을 해서 조미료를 확보하기 위해 유럽 사람들이 아시아로 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17세기에 이르러 네덜란드가 아시아에 미리 진출해 있던 포르투갈과 경쟁하여 인도네시아와 인도의 향신료 무역을 독점하게 되고 그때 세워진 회사가 바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입니다. 여담이지만 우리에게는 추후 다루게 될 조선 17대 국왕 효종이 재위하던 시절 하멜 표류기로 익숙한 헨드릭 하멜이 바로 이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선원이었습니다. 아무튼 영국도 런던의 상인들을 중심으로 1600년 엘리자베스 1세로부터 특허권을 얻어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고 무역 독점권을 얻게 되는데 이미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여 동남아시아에 진출해 있던 다른 동인도 회사를 밀어내려 하니 각 나라의 동인도 회사들도 군사적 수단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향신료 원산지를 지켜내고자 그리고 더욱 생산량을 높이고 무역 독점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고자 군사적 물리적 방법으로 강압적인 생산을 요구 수탈하게 되면서 이 향신료 생산국들이 식민지화 노예가 됩니다. 한편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와의 이권 다툼에서 패배한 영국은 서인도로 물러나게 되면서 면직물 사업에 주력하게 되는데 거기서도 프랑스와 무력으로 충돌하게 되면서 청나라로 관심을 돌리게 됩니다. 영국 동인도 회사는 광동 무역, 즉 지금의 광동성에서 차 도자기 등을 수입하고 영국의 모직물, 면직물 등을 수출하며 쏠쏠한 재미를 보고 있었는데 청나라는 여기에 관세를 부과하며 영국을 포함한 외국 상인들과의 무역을 제한하니 영국은 지속적으로 적자를 면치 못하게 됩니다. 이에 영국은 추가적인 개항과 함께 무역을 확대하고자 했는데 이걸 청나라가 거절하자 아편 무역을 통해 적자를 해소하려 하였습니다. 육체노동으로 지친 하층민들을 대상으로 아편 장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아편은 암암리에 청나라에 퍼지면서 각 계층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고 청나라 빅히트 상품이 됩니다. 한편 청나라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편을 흡입하며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아편을 찾아대니 국가의 존망이 위태로운 처지에 놓이게 될 정도로 사회적 폐단이 늘어만 갔습니다. 때문에 청나라는 아편을 금지시킨과 동시에 아편 2만여 상자를 모두 녹여버리는 등 아편을 엄격하게 단속하게 되고 그 영국 마약상들이 당시 작은 섬이었던 홍콩으로 철수하게 됩니다. 이러니 영국은 청나라가 무역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유재산을 몰수했다며 청나라로 군대를 파견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약 3년간 치러진 제1차 아편전쟁입니다. 그리고 1차 전쟁에서 패배한 청나라는 난징 조약을 체결하면서 홍콩을 영국에 넘겨주게 되고 텐진 및 상하이에 영국과 프랑스 조계지가 설치되는데 난징 조약 이후에도 무역 수출이 지지부진하자 영국은 청나라에 개정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청나라는 조약 개정에 응하지 않으니 영국은 또다시 무력을 사용할 기회를 엿보게 되는데 때마침 광저우에서 영국 국기가 바다로 버려지는 에르오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프랑스도 자국의 선교사를 처형한 사건을 구실로 영프연합과의 제2차 아편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연합군의 북상으로 텐진까지 점령당하자 결국 텐진 조약을 맺게 되는데 이후 청나라 정부의 강경파들이 텐진 조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영국 함대를 습격하니 막대한 피해를 입은 영국은 철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 1년 뒤 패배를 서륙하고자 연합군은 다시 전쟁을 일으켜 청나라 군사들을 격퇴 베이징에 입성하게 되면서 러시아 제국의 중재로 베이징 조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 텐진 조약을 공식적인 조약으로 인정함과 동시에 막대한 전쟁 배상금, 아펜의 거래 합법화, 홍콩과 인접한 구룡반도까지 영국에 넘겨주게 되면서 99년간의 통치를 인정하게 되고 두 번의 아편 전쟁과 때마침 일어난 태평천국의 난으로 청나라는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결국 청나라는 서구 열강에 대항하기 위해 가진 노력들을 했으나 쉽게 회복하지 못했고 그렇게 세월이 흘러 마오쩌둥의 공산당과 장제스의 국민당이 국공 내전을 치르게 되면서 대륙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원칙을 착실히 따르던 마오쩌둥은 전쟁을 통해 사회주의 이상을 달성하고 공산주의를 이룩해야 더 강한 중국이 될 것이라고 역설하게 됩니다. 하지만 1980년대로 접어들며 덩샤오핑의 시대가 되자 중국 공산당은 국가발전의 과업은 전쟁이 아닌 평화로운 환경조성이 먼저이며 주변국과의 영토 분쟁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일국양제의 원칙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이 싫어서 많은 사람들이 공산당을 피해 홍콩으로 피신 온 상태라 홍콩은 반공의식이 상당히 강했는데 그렇게 오랜 세월을 영국의 지배와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살아온 홍콩인들과 공산화된 중국 내륙인들과는 보이지 않는 거리감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97년 약속했던 99년의 통치가 끝나면서 홍콩은 영국으로부터 반환이 되었고 마카오도 포르투갈에게 다시 돌려받음으로써 두 곳은 다시 중국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이때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제5조 홍콩특별행정구는 사회주의 제도와 정책을 시행하지 아니하며 원래의 자본주의 제도와 생활 방식을 유지하고 50년간 변동하지 아니한다는 기본법에 서명하면서 2047년까지 홍콩의 자치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2014년 홍콩을 담당하는 홍콩 행정장관은 홍콩 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직선제가 아닌 간선제로 선출이 되는 구조였는데 때문에 중국 중앙정부가 친중파 인사들을 후보로 내놓았을 시 당선이 유리한 구조였습니다. 중국의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과반수 지지를 얻은 후보자 2, 3인을 내보내면 홍콩 시민들이 이 중 한 명을 선거로 뽑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홍콩 내부에서는 친중파 인사들로만 채워진 후보군을 투표로써 행정장관에 임명하게 되면 중국의 중앙정부 인사인이 결국 꼭두가시처럼 휘둘리게 되고 그런 공산당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갈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나타내게 됩니다. 때문에 이러한 입후보의 자유도 보장을 해야 된다며 시민들이 강하게 반발, 시위에 나서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2014년에 일어난 홍콩 시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홍콩 경찰이 최루탄과 물대포를 발사하며 시위 진압을 시도하자 시위대는 우산을 펼치며 이를 막아내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래서 이 시위가 우산 혁명이라는 별칭이 붙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2016년 홍콩 입법회 선거에서 우산 혁명을 주도한 대학생 청년 세력들이 대거 당선되었던 것을 기점으로 행정장관 선거의 직선제를 꾸준히 요구하게 되고 2017년 홍콩 특별행정자치구의 직접 선거를 통해 행정장관을 선출한다는 약속을 받아내게 됩니다. 그러나 2018년 홍콩인 찬통카이와 푼휘잉은 미래를 약속한 연인 관계로 푼휘잉이 임신 4개월이던 때 같이 대만으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연인 사이였던 둘의 관계는 푸니잉의 바람으로 임신한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님을 찬통카이가 알게 되면서 푸니잉을 살해하고 홍콩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사건을 조사하던 대만 경찰은 홍콩으로 도망친 찬통카이를 범인으로 지목했고 살인죄로 기소함에 따라 찬통카이를 대만으로 보내달라 요청하게 되지만 홍콩과 대만은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더불어 속지주의라 해서 홍콩 영토에서 저지른 범죄가 아니라서 처벌도 못하는 상태였는데 이 사건을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범죄인 외국 송환을 쉽게 하려는 법률 제정을 추진하게 됩니다. 문제는 중국이 실시하는 일국양제가 대만마저도 하나의 중국 아래에 있는 지방정부로서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고 때문에 홍콩과 대만은 둘 사이에서 정치적 법률적인 협약을 맺을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 사건 해결을 위해 특별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행정장관의 판단하에 용의자를 인도할 수 있다는 기준을 마련하겠다며
갑자기 이와 관련된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겁니다. 홍콩 범죄인 인도법이 2019년 홍콩 입법회에 이 법안이 제출되자 반중파 의원들은 거세게 반발하며 반대했으나 친중파 의원들이 해당 법안을 가결,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하지만 반중파 의원들은 만약 친중파 행정장관이 부임했을 경우 반중파 인사들이 대거 송환되어 처벌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내니 거리에서도 이에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시위 양상이 과격해지자 중국 본토의 군 병력들이 투입되어 진압하려 한다는 긴장감이 커지는 가운데 캐레람 홍콩 행정장관이 송환법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하였으나 시위대가 진정되지 않자 이윽고 철회하게 됩니다. 더불어 미국 하원과 상원에서 홍콩 인권법이 최종 통과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함과 동시에 홍콩의 민주주의를 지지한다고 발표하게 되고 2019년 홍콩 구의회 선거에서 친중파 민건연이 반중파 민주당에게 탈탈 털리며 선거에서 참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2020년 범죄인 인도 법안으로 한 발 물러난 중국은 양회, 즉 전국인민대표 회의를 통해 이른바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키게 됩니다.